장례식장에서는 발인 직전 마지막 제사인 발인제를 지냅니다. 그런데 이 발인제에 제사상 음식을 재활용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유족들은 제값을 다 내고도 앞사람들이 사용한 제사상을 다시 사용했습니다. 배유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장례 마지막 날 발인제를 마치고 유족들이 영결식장을 나갑니다. 직원들이 들어와 향을 끄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제단을 정리합니다. 조금 뒤 다른 고인과 유족들이 들어옵니다. 그런데 고인과 영정, 유족이 모두 바뀌었는데 제사상 위 과일과 음식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. 비용을 아끼려고 제사상을 재활용한 겁니다. 두업은 세번 가지고 저런 데가 있어요. 수박 같은 거 발인점을 잠깐 올려놓고 내고 하니까. 과일값이 한 1,500 정도, 1,500 나온다고 봐야 돼요. 그래 하면 뭐한 8, 900씩. 유족들은 이 발인제를 위해 15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불했습니다. 일반적으로 장례식에서 사용한 제수용 음식은 발인 후 상주에게 전달됩니다. 상주분들이 나가시는 날, 저희가 다 챙겨가시도록 제가 다 그거를 빵사하고 다 준비해가 갖다 제가 챙겨드리거든요. 정산하실 때, 요 재물은 가족들이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. 해당 장례식장 직원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대표의 해명을 직접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.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.